홈팀 인천현대제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최인철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문에는 김민정 골키퍼, 그리고 포백에 장슬기, 심서현, 임선주, 신민아, 중원에 이세윤, 이영주, 이소담, 그리고 전방에는 강채림, 비아, 정설빈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마스는 원정팀 보은상무, 이미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권주영 골키퍼, 그리고 5백이군요. 김희수, 김은지, 송다희, 김현주, 김지원, 그리고 중원에 김민진과 심효정, 전방에는 배유리, 송세진, 김민수 선수가 있습니다. 네, 또 멀티플레이어로 로서의 네. 네,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 인천 현대 종료가 없었습니다. 네, 뭐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지금 김민진이 놓쳤어요. 그리고 이영주입니다. 그렇죠. 왼발 슛. 오, 권주영. 네. 지금 보는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에 신민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설빈.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갔죠. 헤딩. 헤딩. 네. 오호. 자, 우선 수비가 한 차례 막아냈는데 다시 이영주 선수에게 흘러갔습니다. 판내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우선 신민아의 패스. 오, 정설빈! 정설빈! 권지영의 네. 선발! 자, 그리고 우선 가져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보은의 수비. 이세은의 패스. 이번에는 뒷공간 네. 정설빈의 마지막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이소담 선수가 또 정설빈 선수를 보고 네. 굉장히 쪽에 많은 선수들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또 골대로 강하게 붙여 차는 킥이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코스 높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천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렇게 왼발 킥력이 좋은 이세은 선수가 듯한 모습이죠. 자, 짧은 패스로 연결 이후에 오른발 얼리 크로스. 아, 좋은 슈팅이에요. 자, 뒤쪽에서의 슈팅은 자, 아쉽게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좀 준비된 세트플레이. 자, 이세은이 준비합니다. 네, 타이밍을 한번 뺏고 올라갔죠. 이세은의 크로스. 네, 헤딩 이후에 강채림! 골! 들어갔대요. 우리 경기 선취골 주인공은 강채림! 네, 이번에는 조금 타이밍을 한번 뺏고 난 이후에 이세은 선수의 프리킥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보은상무 선수들이 확실하게 볼 처리를 해내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고 맙니다. 아, 지금 최인철 감독님 감사합니다. 자, 네. 인천 현대제철 선수들이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이죠. 네, 최인철 감독이 이제 또 새로운 네 새로운 곳으로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서 네 이 장면이죠. 네. 골 장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또 권주영 선수가 좀 캐칭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자, 권주영 골키퍼가 조금은 아쉽게 완벽하게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조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보은상무 선수들이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비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트플레이 상황이나 혹은 또 이제 볼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준비합니다. 정설빈. 올라왔어요. 오른발 크로스. 자, 뒤쪽으로 흘렀어요. 이영주 슛! 네. 자, 수비 발에 맞고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만. 자, 중앙에서 자 오른쪽으로 빼쳤던 김민수, 그리고 김민진의 패스. 연결됐습니다. 송세진. 하지만 마지막 주력 싸움에서 밀리네요. 네, 이번에는 김민수 선수의 자, 그리고 왼쪽에서 짧은 패스 이소담 연결됐어요. 이소담. 네. 자, 역시 이 김현주 선수가 끝까지 수비를. 자, 왼쪽에서 코너킥. 정설빈 크로스. 비아 헤딩. 네. 골 포스트에 맞습니다. 이번에는 정설빈 선수의 코너킥이 비아 그리고 수비하는 과정 좁은 공간인데요. 비아 빠져나왔어요. 비아 왼발 슛. 네. 자, 권주영이 막아냈습니다. 네, 저 세 명의 상대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 장슬기 멈춰놓고 뒤쪽 연결. 아, 자, 정설빈 좋아요. 반대편 살아있어요. 비아 아하. 네. 자, 마지막에 골킥이 뭐 추가 시간을 들진 않았어요. 네.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이 끝날 것 같죠.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네.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과 보은상무 현재 전반전 1대0 강채림 선수의 선취골이 있었죠. 그 득점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중간에 이제 뭐 대표팀 소집이나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경기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순도 높은 자, 뒤쪽 짧게 정설빈. 자, 태클이 조금 한 박자 늦었죠. 아, 좋아요. 강채림 슈팅! 슛! 네. 자, 크로스바 위로 떴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선수들이 짧은 긴다고 예를 들어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경주와 수원과의 승점 차는 이번에는 권주영의 슈퍼세이브. 이번에는 이세윤 선수가 주로 쓰는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슈팅을 날렸거든요. 살짝 걸릴 뻔했는데 네.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막아냈습니다. 자, 이세윤의 크로스 뒤쪽에 있는 장슬기를 바라봤고요. 아크 정면 장슬기 왼발 슛 골! 네. 장슬기 스코어 2대0. 이번에는 이제 전반전에 나왔던 패턴인데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장슬기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장슬기 선수 힘들이지 않고 구석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선수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체인철 감독에게 유니폼. 그렇죠. 몇 개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일단 플래카드와 유니폼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우선 이 장면 장슬기 선수의 이 슈팅이 굉장히 큰 힘을 들이지 않았고요. 그렇죠. 정말 가볍게 그리고 정확도를 높인 슈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는 위치로 정확하게 공을 보내면서 네. 권주영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손 끝에 살짝 걸렸지만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장슬기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이세은 크로스 높게 헤딩 막아냈어요. 네, 이번에도 이세은 선수의 크로스가 임선주 선수의 머리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붙이겠죠. 자, 크로스 높게 왔어요. 반대편 헤딩. 네. 네. 자, 지금은 권주영 골키퍼가 정말 캐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전진 패스 그리고 정설빈 이어받았어요. 정설빈. 자, 돌아섰고 로빈 좋아요. 패스 비아에게. 네. 하지만 권주영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오늘 정설 준비하고 있는데 이세은 그대로 직접 슈팅이죠? 슈팅. 네. 자,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슈팅이 나왔어요. 이세은 선수 교체 투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격적인 부분에 교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인천입니다. 자, 장슬기 짧게 그리고 비아 장슬기 있어요? 장슬기. 네. 자, 골대를 맞습니다. 장슬기 선수의 왼발 슈팅 이제 지구력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황세진 님이 안푸원 캐스터님 별명은 매력 캐스터. 네. 네. 정말 감사한 칭찬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9 WK리그 25라운드 인천 현대제철과 고은상무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인천이 승리했습니다.